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0만 북한 주민과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멈춘 날이다. 제 68주년 성전 기념일, 2017년 대선 여론조사고 부정 당선된 현직 대통령이 6.25 전범집단인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거의 여적죄로 수사를 받고 여당 대통령 후보와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일서 있는 대한민국 건국을 지원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할 정도로 즉 아무 구원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애국의 저으로부터 맨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국민 국가의 운명을 걸고 죄송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백만대군을 지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남파주민 대한민국은 성품 파랑의 기세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G5 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전략적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424년 전 백집 강조였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과 13척의 전함으로 외선 133척을 물리친 맹량의 전 전달에 울돌목을 벌이는 거친 물결 소리를 들으며 이순신 제독이 여하 장수들과 함장들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필사적칭 필생적사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41년 전 모두가 포기한 북한 무장강점선을 일격에 대충시켜 공작원 6명과 함께 수상시키기 전날에 바로 제가 부하들에게 한 말이자 지금의 심정을 분별하는 경고이기도 하냐. 지금 우리는 맹량의 전 못지않은 절체절명의 상해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개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조타수가 한 말을 무단 도용하여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공약을 만든 문재인 위선 정권의 도둑중수 국정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선조들이 극복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승부자들이 근대화시켜 세계 10위권의 북강명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을
빼앗아갔습니다. 1980년 강교일 바다에서 제가 지하여 쏜 한보탄에 맞아서 불타고 있던 북한 무장 간첩촌에 수백 발의 5인치 한포탄과 40mm 한포탄을 품어 저의 전공을 가르치려고 했던 무리한 선비의 장교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이 되다니 그의 모든 스펙을 기다려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경위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 정의를 남부지라 위안부 한문인을 팔아 부정축제한 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오염시키고 심지어 국가유공제까지 훔쳐 군국순열과 고국영명의 맹예를 실추시킨 자들이 국무총리 국회의원 광복회장 등이 되어 예국을 모독하고 부동산 투기꾼이 청와대 방비스급 국회의사관이 되어 국회에 시범을 보이고 26세 대학생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되어 공무원과 청년들을 모욕하는 등 온 국민과 청년들을 허탈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 애도남불 비선정권의 특징은 온 나라를 나라고 내몰고 있습니다. 반신일이 다되도록 우겨진 자존심과 사라진 희망 앞에 눈물 짓던 국민은 이제 문재인 반역 정부와 비급한 정치판을 심판하여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가 바로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를 청산하여 갈라진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공동 번영을 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내부가 폭발하기 직전 상황 속에서 생존과 미래를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는 죽더라도 문재인 내로남불 전체주의 정권과 그의 국정과 부위에 맞서 싸워서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북한까지 해방시켜 민족 중흥의 위협을 줄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여 비겁하게 주저앉아 전체주의 정권에 노예가 되어 무차하게 임명할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26세 대의 때 북한 무장 간첩성 객침 외에도 어디서든 도전 변화와 핵심 경의의 하심이 되어 부대 및 백년문화 발전을 선도하였는데 대령항적으로 제안 진통함은 부타 및 방어 배경이 없는 유일한 부대가 되고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화 소위 벤치마크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의 혜택으로 전략적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전쟁대학에서 미 의회가 인준한 국가안보전략 습사학위를 1년 만에 취득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육해공군 정군 모범대령 대표로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기관은 고연탄 후 생사관에 부하를 지휘할 수 있는가? 사관생도 군이 살아있던 해군사관학교에 군육책임당인 생도 인도장 등으로 임시 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사관생도 총리 제에게 선물한 편지가 기억납니다. 이순신 제독보다 더 훌륭한 지휘관 작은 부인 진정한 지도자의 표상 해군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최초의 유엔 민주화 운동인
3.15 발상대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체득한 자유민주시민의 항쟁의식이 솟구친 것이지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고외치던 성안학초 정신이 발현된 것인지 잘 모르지만 4년 전 국회의원 개강 노비를 우연히 지나치다 내걸린 박근혜 대통령의 누더를 보고 애었던요 난생처음 그군데 3년 동안 인행사재판을 받은 일도 생각납니다. 당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근무하는 국회의원에 관해 5일 동안이나 전시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항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저마저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간자와 배신자는 단태의 신곡에서도 지옥의 첫째방과 마지막 방에 가셨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악의 세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을 가르고 눈물 짓게 한 것은 기득권에 안주한 비급한 개주의 정치인들이 불에 침묵하고 국민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대통령과 국가의 최우선적 친구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대가로 세금을 걷는 국가가 살집도 장만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을 올리고 대표행위나 다름없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국민 한 사람 앞으로 무려 2천만 원의 빚을 남겨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간 정권이 온 국민을 북한 핵의 인재로 만들어 생명까지 재단 잡힐 때까지 도대체 정치 지도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와 인권을 적대 세력에게만 선택적으로 유보한 채 문재인 대통령은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매우 정직하다고 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한심을 사리고 불종을 서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날까지 지워버렸는데도 수수방관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자부심과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을 책임질 수 있을지 통탄하며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좀비가 된 정치를 기약하고 기득권을 타파해야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힌 위급한 정치를 청산하여 개인, 자유, 시장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시위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만한 세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눈앞의 위로 몰고 간 문재인 위선 정권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맹붕 G5 국가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 위선과 탐욕의 국제정치에서 자유로운 정직하고 충분한 지도자에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하여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열린 지도자를 통해 구현됩니다. 우리의 정치인 자유민주주의는 강력한 리더십과 신모 원료의 통찰력을 갖춘 전략적 지도자를 앞세워 위대한 국민 속에서 원활할 수 있습니다. 망국적 내우회안에 찬 대한민국은 법조인 출신의 무능하고 부정직한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또다시 전략적 식권도 없는 법률 전문가나 우태 정치인들에게 맡기도 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류 12위와 엘사공공의 자기 희생적 전투리들
이순신 개독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만이 위선 정권과 비겁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구하여 세계 인류의 정정당당한 민주 국가를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신화는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전투 영웅으로서 신화적 전투와 전설적 리더십에 전략적 지도자이자 정의의 사도로서 젊은 마음으로 경계 없이 대중소통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분열과 정으로 생식인 악의 분열을 제거하고 통합과 정진의 세계를 이뤄 국민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악정의 어둠을 뚫고 밝은 미래의 문을 돌파하여 열겠습니다. 잠깐 못한 제가 단기 필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제가 남파 중인 대한민국 함의 함장이 되어 위선 정권과 정치를 끝장내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향한 안전하고 힘찬 항진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 우선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부터 보강시키겠습니다. 둘째,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셋째, 갱신을 봉식시켜 G5 국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넷째, 내집마련과 미래 희망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짜 문화를 근절하고 노동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여섯째, 탈원전 정책과 정치적 국가 사업을 완전 백지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국가 안보 태세를 재앙립하고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 대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홉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열번째,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열한번째, 검찰, 사법, 언론을 계획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노인 추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열세번째, 교육을 혁신하고 문화를 창달시키겠습니다. 열네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 그리고 선거부정 보호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정치관행을 완전 종식시키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월터 디즈니가 한 말처럼 우리에게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대 시절과 다름없는 몸과 마음으로 정정당당한 제20대 대통령이 되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인간미와 풍요가 넘치는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모두 꿈과 동기를 가지고 떨쳐 일어납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27일 6.25 전쟁 제68주년 정전 기념일에 제10도
대통령 선거 출마자 신동국 감사합니다.